네, 반갑습니다. 꼭 봐야 할 마감 시황 12월 10일자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강연에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이제 드디어 이번 주 토요일인데 12월 15일입니다. 12월 15일 토요일 오후 1시, 오후 1시에요. 자, 성남 아트센터 3호동 컨퍼런스홀 1층 메뉴에 있는 건물로 오시면 되고, 거기에 이매역 1번 출구로 지하철 타고 오실 분들은 나오시면 됩니다. 그럼 뭐 자가용 이용하실 분들 주차장 넓으니까 대놓으시면 되고, 참가비는 무료입니다. 무료. 그래서 강의에 오실 분들은 오셔가지고 좋은 시간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시장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는데, 자, 오늘도 제가 조금 녹화를 늦게 뜨는 것도 결국은 이제 중국 증시를 마감까지 조금 확인을 하기 위해서 받는 건데, 중국 증시 현재 이제 0.8% 하락 마감을 했거든요. 그리고 니케이가 한 2%. 그 니케이에 비해서 오늘 우리나라 시장은 좀 좋았어요. 그래도 오늘 코스피가 1%대. 그죠? 그리고 코스닥이 2.1%가 빠졌으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니케이보다는 좋았다라고 좀 보셔야 되고, 니케이는 결국에는 뭘 상징적으로 뜻하느냐? 그러니까 경기 민감을 상징적으로 뜻하는 부분입니다. 결국 이제 경기 민감주들이 지금 하락세가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니케이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많이 올랐었죠. 많이 올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빠지는 폭도 우리나라보다 더욱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고, 자, 환율 이제 조금 눈여겨보셔야 되죠. 환율 다시 또 1130원에 제가 1130원 사이는 괜찮다 했는데 1130원대 다 가고 있어요, 지금. 1126원. 자, 결국 환율이 지금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그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 기로에 서 있으면서 환율도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조금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특징적인 부분을 보기 앞서 미국의 금리에 대해서 잠깐 한번 같이 보실 텐데, 자, 미국의 증시의 의존도가 역대급이에요. 지금 이렇게 미국 증시에 대해서 의존도가 높았느냐 봤을 때 그건 아니었거든요. 결국 항상 이제 반반은 아니면서 중국 증시 반, 그리고 미국 증시 반,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영향력을 좀 미쳤는데, 지금은 거의 중국, 그 미국 증시가 약90% 이상 영향을 주고 있다고 좀 보셔야 되고, 지금 미국 증시가 이렇게 큰 영향을 주는 것은 결국에는 또 금리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미국 시장에서도 제가 앞서서 금리 역전이 되었을 때 나올 수 있는 우려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동영상 꼭 참고하세요. 결국에는 미국 증시가 토요일, 그러니까 금요일 밤 장에서도 경기 부진에 대한 우려감이 다시 한번더 나타나고 있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시장 자체가 12월 달에 만약에 금리 인상하면 큰일 난다. 큰일 난다. 이런 이슈로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자, 그 말은 뭐냐면, 미국이 지금 3월 달, 6월 달, 9월 달, 세번 금리 인상을 했어요. 0.25bp씩. 그죠? 그냥 총 0.75bp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뭐 높지는 않습니다, 사실. 하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그 전에 제롬 파월 전에 자넷 옐런이라든지 벤 버냉키 같은 게총 12년 동안 계속적인 양적 완화 정책을 펼쳐냈다는 말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제롬 파월이 되고 난 다음에 1년 안에 이미 세 번이나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자, 그것은 뭐냐면 양적 완화를 하는 것은 총 12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하지만 금리 인상을 하는 데는 거기에 대한 반대되는 개념이죠. 통화량에 대한 확장 정책을 펼치다가 지금 축소를 하는 통화량 축소에 대한 정책이 지금 1년 만에 이미 3번이나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양적 완화는 3번 이루어졌는데 그게 상당히 긴 시간 동안 걸쳐서 한다면 지금 단기간에도 3번이나 이루어졌다는 것은 결국엔 금리에 대한 부분 자체가 상당히 크게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왜이 부분 자체를 계속적으로 강조를 해드리냐면, 지금 2년물하고 3년물을 보세요. 2.07, 2.173, 2.713입니다. 자, 5년물은 2.691이에요. 결국에는 단기 금리가 여기까지거든요. 3년까지. 그리고 이거 우리가 5년, 7년을 중기 금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10년, 30년을 장기금리라고 해요. 근데 지금 중기금리 자체는 미국이 7년물도 2.761이에요. 결국엔 여기와 여기의 차이가 0.05%밖에 차이가 안 나요. 아니죠. 0.05%나 0.05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죠, 수치적으로. 자, 그렇게 본다면 결국에는
지금 여기에서 한번더 금리 인상을 해버린다. 그럼 1년물이 5년물을 잡습니다. 자, 1년물 지금 2.2678이에요. 5년물 2.691이래요. 0.02 차이 납니다. 잡힌단 말이에요. 잡히면 큰일 나요. 잡히면. 미국이 지금 금리 역전이 일시적인 현상이다. 아직까지 시장은 그렇게 다들 파악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금리 인상을 해버리면 이게, 아, 일시적이 아니구나. 장기화될 우려감이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오늘 고용지표도 상당히 부진했거든요. 그런 부분을 본다면, 결국에는 미국의 이 금리에 대한 변화 자체를 한번더 제롬 파월이 할수 있을지, 저는 안 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안 해야 되고. 하지만, 한다면 큰일 난다. 한다면. 최대한 안 하기를 오늘부터라도 기도를 꼭 하시고 주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안 한다면 다시 한번더 시장은 상당히 드라마틱한 반등을 할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지금 일단은 박스권 하단까지 내려왔어요. 좀 이따 지수 얘기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대선주하고 인맥주 단발적인 상승이 또다시 이루어지면서 그 이면에는 이 키워드가 존재합니다. 바로 박근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키워드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왜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보시면 동문에 대해서 그리고 혈연에 대해서 그리고 정책에 대해서 조금 들썩거리고 있는데 정책은 사실 지금 여기에서 별로 볼 필요가 없어요. 대신에 이제 우리가 동문이나 아니면 혈연 관계에 대해서 조금 보셔야 되는데 지금 광주 제1구 출신이다라는 것으로 상당히 지금 주가들이 들썩들썩거리거든요. 사실 광주 제1고를 나온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예전 시대로 따지면 우리가 서울에는 경기고등학교, 대구에는 경북고등학교, 부산은 뭡니까? 부산은 경남고등학교, 광주는 광주 제1고등학교. 그러니까 정해져 있는 학교들이거든요. 그 학교들이 이제 명문으로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지금 코스피,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업체 그 고등학교 학번까지 따져버리면 엄청나게 많아요, 사실. 황교안 전 총리도 경기고등학교 여기도 인맥 상당하거든요. 이거 110년 넘었습니다. 학교. 이 학교에 제 동생이 이 학교에 교사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제가 잘 알아요. 자, 오세훈 시장도 전 시장도 고려대학교. 이거 어마어마하거든요. 이걸로 따져버리면 이제 답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로 인해서 단발적인 상승이 지금 상당히 급폭격하게 나오고 있고 실질적으로 지금 또한 가지 조금 주목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요 우리 황교안 전 총리로 구분되는 이제 친박 계열의 종목군들이 조금 들썩이고 있어요. 이지 종목을 좀 적어놨었는데 지금 이지라는 종목이 오를 수 있는 이유는 없거든요. 실질적으로 실적도 그리 좋은 거 아닙니다. 왜 지금 이 자리 지금 반등 나오고 있다는 것은 뭔가에 대한 정치 지형적인 부분에서의 변화를 뜻하는 부분이 될수 있다. 그렇게 조금 보는 부분이고. 물론 이제 정치적인 성향 자체는 모두 다르겠지만 저는 오로지 이제 주식에 투영해서 이 주식에 대한 부분 자체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치적인 사견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꼭 알아두시고요. 지금의 이런 형태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이런 단발적인 상승 자체가 정치 인맥 관련주에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제가 앞서서 단발적인 상승이라고 적어놨던 것은 뭐냐면 결국에는 이 상승이 오래가지는 못하거든요. 지금 현재 이 단발적인 부분에서의 상승이 이루어지는 거고, 제가 볼 때는 오늘 내일 단기 고점 찍습니다. 그걸 꼭 기억을 하십시오. 지금 시장 반등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정치 테마주도 갑작스럽게 급등 나오거든요. 그걸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지금 리얼미터 지금 보면 정치 성향 조사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지지율이 반등이 나왔다라고 했거든요. 그럼 그 부분 자체가 제가 볼때 이번 주에 이런 정치 인맥 관련주들이 단기 고점을 찍을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남겨뒀다. 그렇게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차익 매물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전지 그리고 MLCC 관련주의 반등은 언제쯤? 이건데 아, 요 부분은 조금 봐야 돼요, 우리가 심각하게. 자, 일단 2차전지부터 말씀을 조금 드리겠는데 2차전지 분야들이 지금 반등 자체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하락 뭐 상대 하락폭도 좀 크고 실질적으로 지금 보면 LG화학이나 삼성 SDI 이런 종목군들이 반등이 안 나오면서 다른 여타의 작은 종목군들이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한번 같이 보시면 일단 LG화학은 바닥권력이 있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조금 덜한데 삼성 SDI 조금 보시면
결국은 지금 20만원까지 또 내려왔거든요. 제가 볼 때는 지금 18만원까지 보이는 자리예요, 사실. 지금 여기 이 매물대가 지금 저항권으로 잡혀버렸기 때문에 19만원, 18만원대까지는 여기 한번 찍어줘야지 반등 나옵니다. 일단 지금 이 삼성 SDI를 비롯한 2차 전지 분야들이 하락에 대한 이유를 명확하게 찾아라. 그럼 결국 중국발 악재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아까 전에 표면적으로 드러난 이유는 중국발이겠지만, 앞서서 얘기를 했던 것이 경기 민감주로 대표되는 곳이 바로 일본이거든요. 일본 증시의 하락폭이 지금 2%대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일본 증시에서 우리가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뭘까 있냐? 결국에는 자동차라든지 타이어 업종이라든지 이런 분야들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똑같이 분포하고 있어요. 그리고 전기전자 마찬가지. 그 말은 뭐냐면, 결국에는 일본 증시가 우리나라보다 지금 더 많이 빠지고 있다는 것은 전 세계적인 경기 부진에 대한 사이클이 돌면서 니케이가 많이 빠진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일본 증시 자체가 내려앉는다는 것은 경기 민감주들 자체가 부진하다는 얘기고, 그럼 결국 2차 전지 분야 자체에서도 경기 민감주들이 부진하다 보니까 수요가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이런 2차 전지 분야 안에서도 이런 삼성 SDI라든지 LG화학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조금 빠진다고 좀 보셔야 돼. 그냥 이대로 그냥 죽을 것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거든요. 신규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판단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 과적격적인 부분에서 과연 신규적인 메리트를 가지고 있을까? 여기서 들어가고 싶겠느냐? 우리 개인 투자자한테 물어보세요. 들어가고 싶겠느냐? 안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아직까지. 불안하잖아. 그 마음이 더욱더 크다는 얘기. 결국에는 제가 볼 때는 이 가격대가 한번 무너져야 된다. 상당히 슬픈 얘기지만 이 19만 원선까지 한번 내려올 수 있다는 것을 조금은 유념하시면서 좀 보실 필요가 있으세요. MLCC 관련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삼성전기가 주가가 오를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니케이 일본 증시 안에 있었거든요. 일본 증시의 이 MLCC가 원조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한 수요 자체가 꽉 차면서 과부하가 걸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거기에 따른 삼성전기가 여기에 대한 반사적인 이익으로 주가가 여기까지 올라왔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일본 증시가 부진하다는 것은 결국에는 이 MLCC 관련해서도 수요 자체가 어느 정도는 충족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판단한다면 지금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도 하락에 대한 부분 자체를 조금 더 염두해 놓고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적인 가격대에서 봤을 때 지금 하락폭이 조금 더 나타날 수 있어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10만 원대까지 한번 내려온다고 보거든요. 조금 그것을 감안하고 좀 보셔야 돼. 지금 여기에서 반등을 보이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을 거예요. 생각보다. 지금 경기 민감주들이 다 부진합니다, 사실. 그 삼성그룹주는 또한 가지 이유가 돼 있는데, 그것은 내부적인 정보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 조금 곤란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분들하고 공유했던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 자체를 조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언론에서는 계속 그냥 표면적인 수박 겉핥기식의 얘기만 하고는 넘어가는데, 경기 민감주가 전반적인 지금 글로벌 증시의 경기 민감주들이 부진하고, 그것을 니케이 증시로 보면서 우리가 조금 더 파악할 수 있다는 부분, 그 부분 자체까지 조금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결국 2차 전지 분야도 반등에 대한 모멘텀이 생각보다는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삼성 SDI를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요 20만 원 이탈되는 19만 원에서 한 18만 원 정도까지, 그리고 지금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도 10만 원대 이탈은 조금 생각하고 계셔야 된다. 이렇게 딱딱 떨어지는 가격, 우리가 라운드 피겨가 심리적인 저항과 지지선이라고 해요. 그러나 지금 이렇게 빠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한 번쯤 터치할 수 있어요. 그것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유 참, 시장이 빨리 외국인들이 조금 다시 한번더 들어오고 기관도 들어와 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사줘야지만 경기 민감주 반등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지금 사기가 상당히 애매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때 FOMC 회의가 끝나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금리에 대한 방향이 결정되고 나면 그때 외국인들이 다시 한번 더 매수에 좀더 동참을 하고, 만약에 금리 인상을 안 한다, 금리 동결을 한다면 그때는 최선호주로 일단은 2차 전지와 그리고 MLCC 관련주를 보셔야 돼요. 근데 지금은 좀 어렵다. 조금 더 빠질 수 있는 여력이 남아있다라는 부분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바이 외국인 투신 연기금.
자, 이 바위가 이 사는 바위가 되어줘야 되는데 지금 떠나는 바위바위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이 외국인 투신 연기금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가 금융 투자는 이 증권사 애들이기 때문에 별볼일 없어요. 이거는. 근데 지금 외국인들 매도치고 있죠. 그리고 거기 투신 매도치죠. 그리고 얘네들 연기금 매도치거든요. 사모펀드는 사실 정보로 움직이는 애들이에요. 지금 투신권이나 그지 보험권 같은 경우에는 이걸 누가 운영하냐면 자산운용사에서 운영합니다. 투신은 투자신탁입니다. 투자신탁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애탁은 맡고 있지만 이걸 직접적으로 운영을 못해요. 이걸 위탁 맡깁니다. 자산운용사에. 얘네들이 정보가 빠르거든요. 근데 지금 매도를 치고 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오늘 투신권이 빠져나왔어요. 연기금 마찬가지. 투신과 연기금이 안 들어오면 중소형주가 안 올라요. 마찬가지 또 외국인 많이도 쳤죠. 일단 내일까지 또 환율이 빠르게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환율 꼭 눈여겨보셔야 돼요. 생각보다 요게 조금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전일 금요일날 적어놨던 건데 마찬가지예요. 지금 기대감, 이 기대감이 오늘은 또 대선주 인맥주에 좀 들어왔는데 이 대선주 인맥주는 단기 고점 영역일 확률이 높다라는 부분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조금 살펴보셔야 될그 지수를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부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기가 제가 일단은 금요일 장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요 정도 자리가 지금 바닥이거든요. 그리고 고가 권역 여기는 거래량으로 동반을 해서 돌파하지 못했어요. 여기 부분인데 이 정도 빠지면 많이 빠졌어요, 사실. 저는 반등 이제 나올 거라 보거든요. 반등 나오는데 여기서 뚫고 올라가는 반등 말고 여기에서 이제 지지를 해서 스물스물스물 그냥 약한 개별주 장세 그 정도 횡보성 모습으로 연출될 확률이 높다. 마찬가지로 코스닥 같은 경우 조금 확대해서 보시면 바닥은 다져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오늘 장 후반에 오늘 셀트리온 헬스케어 반등 나왔다는 게 지금 여기쯤에는 우리가 바닥을 좀 다져줄 필요가 있다라고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는 종목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 종목군이 지금은 코스닥의 바로미터, 바이오의 바로미터입니다. 그 종목이 죽으면 큰일 납니다. 그 정도예요. 그 정도의 중요한 종목입니다. 지금은. 자, 지금 고가 권역 자체 돌파를 못하고 있습니다. 저가 권역 돌파 안 돼. 저가 권역 이탈 안 되고 있고. 요 작은 박스가 이룰 확률이 높아요. 내일 반등 나올 것 같은데. 반등도 그렇게 크진 않을 거예요. 개별주 장세 좀더 유지될 확률이 높다. 요 부분까지 조금 더 기억을 하시면서 시장을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고가 권역의 거래량을 좀더 실었어야 되는데 그 거래량 못 실는 바람에 지금 주가는 좀 빠지고 있는 과정입니다. 자, 그럼 내일 장에서 우리가 조금 관심 가지고 지켜봐야 할 종목에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씩 다 언급을 했던 종목군들인데 일단 화신테크부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화신테크 대주주 바뀌었다 했죠. 10월 2일입니까? 그때 대주주 바뀌고 난 다음에 주가 한번 오르고 지금 다시 한번 더 조정 구간에 들어왔는데 자, 이 종목군 같은 경우 우리가 조금 보셔야 되는 것이요. 여기서 이제 대주주 변경 이슈가 되고 난 다음에 주가 한번 빠졌다 지금 반등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서는 사실상 강한 지지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대주주가 바뀌었기 때문에요. 원래 대주주 바뀌고 난 다음에 약두배 정도 가까이 오릅니다. 락앤락도 그랬고요.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우리가 초록뱀의 얘들이 W 홀딩 컴퍼니로 바뀌고 난 다음 주가가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일단 여기까지 올랐죠. 마찬가지로 지금 화신테크 같은 경우에 대주주 바뀌었는데 불구하고 지금 주가에 대한 반등이 크지는 않습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 추가적인 반등에 대한 여지를 가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제 화신테크가 원래 테슬라에 납품을 하던 기업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부분 자체가 좀더 이슈화가 될수 있는 여건이고 그리고 한스 ENG라는 기업이 인수를 했는데 이 한스 ENG가 햇님토이로 유명한 장난감 업체예요. 그런 부분을 본다면 12월 연말에 그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산타 랠리, 산타가 오신 날 그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반등이 좀더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인선이티가 많이 올랐어요. 소개를 해드리고 주가도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는 과정인데요. 여기서 말씀드렸죠. 여기서도 그렇고 지금 반등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게 이제 폐기물 전문 처리 업체 또는 쓰레기 관련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요거랑 같은 업종이 이제 코엔테 이런 기업들이 지금 주가 계속 오르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지금 박스권 돌파하고 난 다음에 여기까지 올랐어요. 지금 코엔텍보다 원래 인선이엔티 실적이 더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인선이엔티는 박스권 돌파하지 못했거든요. 요 자리가 지금 저항이고요.
그런 부분을 본다면 지금 바닥 찍고 반등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쓰레기 대란, 뭐 재활용 쓰레기 처리가 힘들다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이 인선이 앞으로 장래성이 상당히 밝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주가는 여전히 저는 저렴하다고 판단하고 이번에 이 240, 480선 넘길 수 있는 자리다 라는 의견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지금도 좋은 종목입니다. 자, 다음 종목 계속 보시면 이제 휴온수도 얼마 전에 소개시켜드렸던 기업입니다. 휴온수가 우리가 이제 IR 자료를 공부를 하면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자리 자체가 이제 바닥권을 찍고 난 다음에 지금 다시 한번 올라오는 과정이거든요. 이 기업이 이제 다이어트 약으로 유명합니다. 다이어트. 그리고 이제 주름 개선. 그리고 이제 화장품 관련 이제 유명한데 결국에는 우리가 경기가 부진하더라도 유일하게 살아남는 업종이 결국 심미적인 부분의 개선. 그리고 여자들과 관련된 이런 종목군들은 죽지 않아요. 오늘 시장이 크게 경기 민감주도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화장품주도 반등 나왔거든요. 결국에는 휴온수도 마찬가지로 다이어트 약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주름 개선 약이라든지 또는 지금 보면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부분 자체가 여자들이 경기가 부진하다고 해서 덜 찍어 바르는 거 아니거든요. 꾸준한 수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한다면 지금 휴온수에 대한 주가 자체도 일시적으로 많이 빠졌지만 이 반등 포인트가 좀더 나타날 수 있는 여지를 담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IR 자료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이 휴온수도 반등이 좀더 이어질 확률이 높다라는 의견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모레퍼시픽도 주가가 지금 반등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죠. 그래서 지금 바닥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화장품은 조금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장기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꼭 보시면서 좀더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 목소리가 조금 코가 지금 코감기가 좀 와가지고 목소리 조금 잠겼는데 오늘 밤에 원래 있던 공개 방송은 내일 다시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감기를 좀 낫고 난 다음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 강연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강연회 때 뵙도록 하겠고요. 내일도 만약에 코감기가 조금 심해진다면 다음 주 월요일 날 공개 방송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말씀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고 오늘 마감 시황 좀더 눈여겨보시면서 내일장 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많이 빠졌기 때문에 내일장 반등 나온다고 생각하시고요. 대신 그 기술적 반등에 제한적인 부분이니까 우리가 지금 종목을 조금 잘 고르셔야 돼요. 그래서 종목 헷갈리는 종목 있거나 또는 보유했던 종목이 좀 많이 빠졌거나 하면 MTN이라든지 아니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의 고민을 좀 해결해 드리는 방향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연회 때또 뵙도록 하겠고요. 오늘 마감 시황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